안녕하세요. 강해지는 영어 강해지쌤입니다. 오늘은 전에 예고했던 점수를 올려주는 감동 포인트 찾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감동이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죠. 자, 지금부터 딱 10초 동안 내 마음이 언제 움직였었는지 감동받았던 때를 기억해보세요.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때, 좋아하는 친구와 수다 떨었을 때, 반려동물과 함께 놀 때, 정말 재밌는 영화를 보았을 때,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등등 이런 감동 포인트를 5개 찾아서 포스트잇에 쓰고 잘 보이는 데에다가 붙여주세요. 그리고 평소에 학교, 숙제, 학원, 인강, 친구, 가족 등등으로 머릿속이 꽉 차오르고 힘겨워질 때 이 감동 포인트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. 예전에 감동했던 기억을 살려내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큼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. 이 감동 포인트는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다시 한번 이 감동을 느끼고 싶어 라는 생각에 뭔가를 할 강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. 점수를 올리는 것도 마음이 편하고 집중이 잘 돼야 가능하죠. 우리 제자님들이 감동 포인트들을 많이 많이 기억해내서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쌤이랑은 다음 팁플레이에서 만나요.